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대표팀의 명예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도미니카와의 동메달 결정전이 오늘 열렸었는데요. 하지만 김민우 선수가 백투백 홈런을 포함해 1회부터 넉점을 주며 힘들게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다 1회 말 이정호의 타구가 더블플레이로 연결되며 그야말로 최악의 시작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1번전의 아픔을 딛고 고우석 선수가 멀티이닝을 잘 막아줬고 대한민국도 2회 박건우의 적시타와 4회 김현수의 홈런으로 2대4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4회부터 올라와 있던 박세웅이 막판에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주긴 했지만 1.2이닝을 잘 틀어막으며 추격의 불씨를 불태웠는데요. 그리고 5회 말 양의지 김혜성의 연속 안타가 나왔고 이후 박혜민의 센스 있는 타격으로 추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직후 허경민의 타구를 투수가 더듬으며 홈에서 1점이 만들어지며 단숨에 한 점 차가 됐고 박혜민의 3루도루 성공 이후 폭투까지 나오며 극적인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혜민이 5회를 그냥 지배해버렸고 결국 대표팀이 그에 힘입어 동점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내친김의 2사 이후에 부진하던 강백호의 역전 적시타까지 나오며 이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그리고 6회부터는 이번 대회의 마당새 조상우가 다시 한번 올라와 만루의 위기를 이겨냈고 7회까지 마무리 지으며 또 한 번의 멀티이닝 투구를 완수해줬습니다. 정말 대회 내내 멋졌고 짠했던 조상우의 피칭이었는데요. 하지만 8회에는 오승환이 올라와 늦은 베이스 커버와 볼넷으로 1사 만루를 만들었고 폭투로 동점 그리고 역전 2루타를 허용하고 투런 홈런까지 맞으며 5실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대표팀에 차출됐기에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완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6대10으로 리드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 김진욱과 원태인이 더 이상의 실점은 막았으나 타선 역시 메르세데스에게 꽉 잡혔고 9회 역시 기회를 만들었으나 점수를 뽑지 못하며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조상우의 역투와 5회 기막힌 역전이 너무나도 아쉽게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동메달이라도 따길 바랬던 염원과는 다르게 대표팀은 4위라는 성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이미 결승 진출 실패로 분위기는 최악이었지만 이 경기까지 내주며 그야말로 바닥을 짓고 말았는데요. 결국 시작부터 말이 많던 고집스럽고 자기 입맛대로였던 선수 차출이 문제가 됐고 중간중간 아쉬운 운영이 계속됐기에 이번 올림픽의 결과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한다면 이번 올림픽의 처참한 결과를 계기로 한국 야구가 다시 발전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네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과 일본은 계속 발전해 나간 반면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오승환 강민호가 필요할 정도로 선수층이 얇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그들은 대회 성적까지 좋지 못했고요. 그렇기에 올림픽 이전에 대표팀의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열릴 국제대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말 많던 대표팀 차출을 바꾸기 위해 고집스러운 대표팀 감독, 코치 등의 변화가 필요하고 선수 발굴을 위해 어린 선수들을 잘 성장시킬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 결과를 계기로 한국 야구는 변화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번엔 잘 됐다고 생각하고 변화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리고 아쉬운 결과라 해도 대표팀 선수들은 너무 잘해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결과까지 좋길 바라보겠습니다. 길고 긴 대회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각자 팀으로 돌아가서도 후반기 잘 치렀으면 좋겠네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고생하신 대표팀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